서양화가 건수정입니다. 그럼 그림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림가 사람들의 이전에 제가 그림 마당전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자분들이 좀 이런 거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쉽게 그림가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자. 그래서 이렇게 취재가 되었습니다. 그림은 이제 해바라기의 어떤 성의 성. 그래서 여기 잔상에 해바라기도 있지만 이쪽에 그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마을의 그 집이에요, 집. 그래서 해바라기의 그런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화실 근처에다가 해바라기를 심고 또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바라기 어떤 강의나 이런 거를 작품화 시켜서 조형적으로 여기도 보면 선생님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 보통 날개 이렇게 하나씩 입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해바라기의 해라는 거를 강조해 왔고 원형으로 뭐 마테를 좀 내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붓을 안 쓰고 다 스케치부터 나이프로만 써요. 요거는 이명숙 선생님 작품인데, 요것도 작품 설명 부탁드릴까요? 유승님 작품이 이거는 조금 약간 동양적인 매력을 많이 느꼈네요, 그죠? 그리고 전후 중반도 그렇고 아주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해신님이라고 저한테 여기 선생님 다 제작분들이죠. 이분도 한 20년 정도 저랑 넘게 만나신 분이고 그 수채화 좋네요. 이거는 한영수 선생님 거네요. 한영수 작가님. 이분도 이제 전공은 서양화가 아니라 동양화로 했는데 서양화 쪽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보면 약간 이 맛대일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저랑 좀 비슷하죠?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의 구성력은 그래도 전공자로서 동양적인 매력도 있는 것 같은 분 같아요. 것 같으네요. 요분도 이건 수채화네요. 이기호 선생님. 이분도 약간 좀 동양적인 매력을 보여주면서 단순화시킨 작업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한은숙 선생님 거군요. 이분도 이제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김배희 스승님, 저희 스승님이거든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좀 많이 배우시고 저한테 좀 왔다 가셨고 지금은 서재용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는 것 이것도 같은 분일 것 같네요. 그리고 특성이 이렇게 풍경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넣는 걸 그러네요. 자기를 그리는 것 같네요. 이것은 유병준 선생님 것 같네요. 이분은 아크릴하고 우리 지금 중국문화원에서 지금 또 배우고 계신데 이면서 이 어떤 이 길을 상상해서 이분은 누구 건가요? 이분도 영동에서 오셔서 하신 분인데 이분은 도자기에다가 핸드페인팅하는 작가예요. 근데 이제 그림 이렇게 그거 전공시켜서 약간 마티에르트 약간 그런 도자기 풍 보이죠? 이것도 직접 이렇게 만든 이분도 좀 멀리서 와서 영동에서 오셔요. 선생님이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좀 나름대로 좋아요. 여기도 김남희 선생님 거고요. 영동에서 한 차로 오면 좋겠네요. 이건 정현재 선생님 거는. 이분도 이제 다른 화실에서 조금 하셨었는데 이제 저한테 오셔갖고 비구상으로 바꿔서 그림 좋네요. 이분 거 나름대로. 지금 국전 초대작가. 제어도 못한 국정 초대작가. 이덕훈 선생님도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이분도 전공하셨는데 아마 디자인 쪽으로 전공하신 것 같고요. 본인이 얼굴이 약간
사슴 같이 생기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보면 사슴을 네.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하실에 있을 때부터 사슴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 전시회가 네. 다음은 그 매년 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도? 다음에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세 번 하면 무료로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좋네요. 김종복 선생님. 네. 이분은 아크릴인데, 네. 대부분 하실에 오면 한 90% 이상 해갖고 오세요. 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시는 나이도 있으신데, 이분도 영동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 영동 사람들이 많네요, 의외로. 이분도 영동 사람. 예, 유병준 선생님. 예. 이분은 시인인데 요새 예. 이제 새로 저랑 같이 드로잉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되신 거예요. 아, 그림이 좋아졌네요. 좋은 거예요. 이라 되게 시적이네요. 시적이고 예. 좋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저는. 저는 이런 깜짝 놀랐습니다. 드로잉 이런 걸 좋아해서 지금 드로잉반하고 수채화반 있고 서양화반 있거든요. 강의를 많이 하시네요, 권 선생님이. 네, 권 작가님이. 네. 작가분이세요, 선생님이세요. 저 하나만 정하세요. 그냥 작가죠. 작가죠. 네. 우리 작가죠. 이분 이번에 총무 되신 분인데, 네. 이분도 나름대로 동구문화원 여기 평생 중구문화원에서 열심히 다 따라다니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그들의 목적은 그림, 사람, 인간 존중이에요. 아.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미협 회원이고 대전 및 세종 미협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림과 사람들 회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예.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선생님. 제가 이제 작품을 냈는데 이 제목을 어게인 경주 수학 여행의 추억 그렇게 했거든요. 예, 예. 이건 사실은 제가 저희가 작년도에 수학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이제 48년째인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80여 명이 같이 함께 경주로 수학여행을 왔어요. 아, 예. 그래서 여기 불국사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 예. 그때가 가을인데 예. 가을 모습을 이렇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발자국이 있는데 예, 요거는 예. 이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발자국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다 요 나무의 색깔도 좀 뭔가 가을과 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가을적인 풍류와 또 마음의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주입니다. 예, 예. 여기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 자연 그 환경 같은 거 이렇게 예, 볼 때 너무 이렇게 신비롭고 좋은 그런 영감을 많이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쌍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입이 푸르를 때부터 이렇게 나중에 이게 우거질 때 이런 과정이 너무 신비롭고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그림을 되도록이면 풍경을 많이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예, 예.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그림에 옮기고 이렇게. 나도 이 풍경 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 소나무나 이런 뭐 이렇게 우리가 거하는 집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진속에 다가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 네. 앞으로도 많은 그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예. 네. 요즘 네.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굉장히 정교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목은 Life the Moment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왕관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영광스러운 순간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는지 그런...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런 작업을 하실 건지. 네. 아,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눈이 좀 아픕니다.